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이어 신공항 문제 등 지역 현안을 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두 단체장 사이에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구시가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지난 설 연휴에 비해 두 배 늘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추석 연휴 기간 암행 순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고속도로와 주요 국지방도에서 순찰과 단속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전창록 대구대 교수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공동체 문화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이어 통합 신공항 건설 등 지역의 현안을 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북을 향해 대구시 정책에 반대만 하는 집단들이라고 비판했고 이철호 도지사는 홍 시장이 불필요하고 과격한 발언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피땀 흘려가며 만든 결과물로 한 사람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 애로가 있다 하여 협력해야 할 상대방을 겁박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본질과 다른 문제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장 말 한마디로 공항 입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왕조시대도 이거 할 수 없어요.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대구 경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한 사람의 독단으로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북도와의 의견 차이로 더 이상 행정통합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공항 건설이 늦어지는 것은 경북도의 무관심과 의성군의 무리한 요구 탓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서는 상대방들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반응만 한다며 억지와 떼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세상이 안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떼법이 헌법 위에 있다. 그런 식으로 떼쓰고 억지 부리면 안 들어줄 수 없다. 그게 지금 관리가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그간 홍 시장의 많은 돌출 발언과 사실과 다른 주장에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며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사업은 전문가에게 맡겨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단체장 사이의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모양새여서 지역 간 갈등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라는 인사 외에도 건강 잘 챙기라는 인사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에 의료 마비 사태까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구시는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늘리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 대형병원에 응급실 의료진도 한 명씩 보강했습니다. 홍아영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구시가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먼저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대구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3,580여 곳입니다. 지난 설 연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대구시가 대구시 의사회와 약사회의 협조를 구해 취한 조치입니다. 보건소도 명절 당일만 진료를 보던 것이 관례지만 이번 추석은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18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군위군에서는 해당 보건소가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구의료원은 명절 연휴 기간인 16일부터 18일까지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중심으로 외래 진료를 합니다. 연휴 동안 대구 지역 상급병원 응급실 인력도 보강됩니다. 대구시는 예산 1억 4천만 원을 긴급 편성해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 6개 센터급 응급실에 의료진을 한 명씩 보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뀌는 건 비용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며 경증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60%에서 90%로 올라갑니다. 비용 걱정에 아픔을 참다가 증상을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9에 전화를 하시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 그 전화 받는 분이 어떻게 아프냐라고 해서 인근 병원을 또 안내해도 해주거든요. 그런 의료적인 걸 도움을 좀 받으시면. 문 여는 병원과 약국, 코로나19 발열 클리닉 운영 시간은 대구시와 지역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053120 달구벌 콜센터를 통해 전화와 문자로 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긴급 정보 역시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2024년도 대한민국 명장 13명을 발표했습니다. 경북에서만 4명이 선정됐는데요. 지금까지 전국에서 단 3명밖에 없었던 화훼장식 분야의 명장이 영주시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냥 둬도 예쁜 꽃을 섬세한 손길과 감각으로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권미숙 명장을 서희동 기자가 만났습니다. 꽃 입줄기를 사선으로 깔끔하게 잘라냅니다. 은은한 빛깔의 꽃을 모아 자연스럽게 배치하면 마치 들에 피어있는 듯 젊은층이 좋아하는 꽃다발이 탄생합니다. 화려한 원색의 꽃들도 정교하게 다듬어 빼곡하게 모읍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움이 더해져 이번에는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형태의 꽃바구니가 됩니다. 최근 화훼장식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권미숙 대한민국 명장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하단에 꽃을 많이 키웠는데요. 그때는 그 꽃이 예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83년 고3 예절 시간에 꽃꽂이를 배웠는데 그때부터 꽃이 예뻐졌고 예뻐 보였고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취업과 함께 취미로 시작했던 꽃꽂이가 본업이 됐고 힘든 육아를 거치면서도 손에서 꽃을 놓지 않았던 시절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권 명장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7년 전국 기능경기대회 은메달을 시작으로 수많은 대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이후에도 자격증 취득과 논문 발표 등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권 명장은 흔히 꽃꽂이로 알려진 화훼장식이 공간장식 등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작품전을 여는 것은 물론 후학 양성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화훼장식을 좀 더 많이 알리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또 제가 어릴 때 시작해서 정말 어렵게 했는데 저와 같은 길을 가는 후배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역의 미래 기술 경쟁력을 책임질 최고 장인을 선정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오랜 시간 기술을 갈고 닦은 이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산업 발전과 숙련기술 후진 양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고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숙련기술 장려 정책 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꽃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국내에서 단 4명뿐인 화훼장식 분야 대한민국 명장 자리에 오른 권미숙 씨. 후배들이 더욱 훌륭한 성과를 꽃피울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돕고 있는 권 명장에게 지역민들의 큰 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저출생, 초고령화와 함께 청년 유출은 지방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경북 경제진흥원장을 지낸 전창록 대구대 교수는 지역의 가치를 기반한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대구 경북의 청년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이 시대 청년들에게 무례하면 세상이 좁아진다며 다정함으로 관계를 확장해 나가라고 조언했는데요. 미니 인터뷰에서 전창록 교수를 만났습니다.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지방 소멸은 청년의 유출과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청년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를 조사해 보면은 41%는 일자리 때문에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7%는 문화 때문에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냐? 뭐 사실 지방에도 제조업의 일자리는 차고 넘치죠. 사실 오히려 사람을 못 찾는 형편이고 여기서 일자리라는 것은 내가 나로서 오롯이 설 수 있는 그들이 만족하는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 그래서 그러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문화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문화가 아니고 그들이 바로 또래들이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들이 활동하고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와 관련된 문화 이러한 어떤 두 가지 방향으로 청년 정책의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커뮤니티. 차별화. 사실은 대구 경북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경북에는 굉장히 많은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은 가장 땅덩어리가 넓습니다. 그 얘기는 가장 많은 자연자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창업에는 두 가지 정도의 창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고객 가치에 기반한 창업, 또 다른 하나는 지역 가치에 기반한 창업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구 경북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활용한 창업, 즉 우리가 보통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판교를 스타트업의 성지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구 경북을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의 성지로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 얘기입니다. 제가 경북경제진흥원장으로 일할 때 한 3년 동안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100팀 정도의 어떤 청년 팀들을 로컬 크리에이터 팀들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희의 지원 기간 2년이 끝나고도 그중 약 한 80팀 정도가 남아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있었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문경의 하수원이고 상주의 명주마을과 같은 팀들입니다. 그러한 팀들이 고용도 약 3명 정도 고용을 하면서 경북의 매력을 높이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경북에서 한번 한 1000팀 정도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경북의 매력도 올라가고 나로서 오롯이 사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그들이 고용도 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청년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다정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Everything Everywhere at All Once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 에블린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그 에블린을 구원한 것이 그 남편 레이몬드의 다정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굉장히 넘어짐도 많고 변화가 많은 세상일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을 관계를 넓혀야 합니다. 무례하면 세상이 좁아집니다. 다정함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주고 여러분들의 관계와 세상을 넓혀줄 것입니다. 다정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경북경찰청이 추석 연휴인 13일부터 18일까지 암행 순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갓길 운행을 비롯해 과속과 난폭운전, 교차로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상시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암행 순찰차에 탑재형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해 고속도로와 주요 국지방도에서 순찰과 단속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또 주요 교차로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음주운전과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펼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